누구야? 저희는 마마무. 나로 말할 거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저희는 마마무. 나 콜라 문별인데 오늘 1일 알바. 1일 알바 하러. 아, 니네 죽었다. 아, 남자들도 와서 힘들어해. 아, 진짜요? 진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니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안녕하세요. 야, 걱정 태산이다. 알바 둘이래. 마마 솔라 문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솔라? 너무 좋아. 오늘 막 화나네 우리가. 왜 이게 이거 큰일 났다. 뭘? 생선 잡으려면 아버지가 하면 되지. 이씨, 바빠 죽겠는데. 궁금한 게 시작 시간이 2시야 오늘. 아래? 2시부터예요? 2시부터 오늘. 2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낼 거예요. 그래? 네. 잘했다. 진작부터 좀 그러지. 어제는 9시가 다 됐어. 9시에 끝났나? 그럼 이게 오늘 예약자 명단입니다. 어디 봐봐. 4인 5인, 4인 6인. 22, 26, 31, 36. 되게 많네. 32? 6. 36? 응. 딴 때보다 많네. 네, 많아. 야, 이거 앉으면 니네 이제 다리 아파. 하루 종일 서 있어. 근데 좀 진짜. 앉아. 니네 근데 훈련이 잘 돼 있어갖고 뭐 체력이야. 그럼. 아유, 젊고. 근데 너무 겁을 많이 줬어요. 누가? 선생님께서. 내가? 아니. 처음 오자마자. 나 깜짝 놀란 게 남자애들이 와도 저 생선 까고 이러려면 힘드는데 그래도 어? 여자들? 생선 만져본 적 없죠? 없어요. 모르지, 애들이 생선을. 나도 여기서 처음 해봤어. 잡아봤겠니? 어머. 큰일 났네, 내가 해야 되겠네. 그래, 아버지 있는데 뭐. 아버지 선수인데. 아마 나는 이리 와. 아빠, 니 좀 찾아요. 이리 와. 아빠, 니 좀 찾아요. 안녕하세요. 일찍 왔어? 네. 진짜로? 저희 아까 왔어요. 괜찮겠어? 아니요. 너 몰랐어. 걸그룹 세 명 왔는 줄 알았어 지금. 정말? 나쁜 년. 하! 나타났다. 왔어. 안녕. 야, 알바야. 진짜? 걱정이다. 오늘 빡실 텐데. 야, 걱정이야. 들어오시는 분마다. 앉아. 누가 그거 하는 거야? 주방 누구야? 회주방. 회주방. 문별이? 문별 솔라입니다. 솔라. 네. 욕 많이 먹겠네. 그쪽이 더 힘들다, 이제. 욕 많이 먹겠네. 배려가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 거기는. 녹여놔야지, 마! 물을 살살 해야 돼. 밑에 때리잖아! 너 위를 때려야지! 거기는 악순을 애들이 많아. 문별이? 네. 별이라고 불러주셨대요. 별이, 그래, 별이. 네. 별을 놔라. 어디 밖에? 별. 잠정스. 너무 크다. 저기 제가 그저께 내가 잡은 거야, 저거. 직접 잡으신 거예요? 저거 직접 잡았어, 진짜로. 태구니까. 와, 저거 진짜 크다. 30분 동안 사투를 걸었다니까? 와. 장난 아니야. 힘도 되게 좋아. 오, 저 나간다, 저. 와. 레타스 두시리가 있잖아. 그거 진짜 맛있고. 한 30명이 먹었다고. 야, 요번 손님들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맛있겠어. 내일이 저 5일차야. 새로운 요리를 좀 해보자고. 나는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짜죠. 짜죠요? 내가 베트남에서 본 거 우억으로 하는 거 봤다고. 짜조를 형이 베트남에서 배워왔어, 진짜로. 내일은 이탈리안데요. 스테이크 아니면? 감바스. 감바스를 하고. 준현이가 스테이크는 안 봤던 그림이니까 준현이가 할게 너무 많아요.
국물 파스타. 국물 파스타. 오케이. 청양고추 들어간 거. 이번에 아주 질려고 작정을 했어. 네, 김준현의 도시의 집이에요.